안녕하십니까? 6시네 고향입니다. 요즘 독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더욱이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더 힘드실 거고 바깥일 하시려면 더 고생스러우실 텐데요. 기침도 힘들고 몸살도 힘들지만 또 콧물 때문에 일상생활 불편해하시는 분들 적지 않은 모양이에요. 네, 저만 해도 답답해서 아무래도 코를 세게 풀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콧속이 부어서 오히려 콧물이 더 많이 난다고 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흐르는 콧물만 닦아내는 게 빨리 낫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좀 참으시면서 흐르는 콧물만 닦아내셔야겠습니다. 네. 제일 좋은 건 감기 안 걸리게 물 많이 드시고 또 습도 조절해 주시고요. 네, 날씨 적당히 풀렸다고 방심하셔도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청주에서 이병철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청주입니다. 나물 맛보는 계절하면 흔히들 봄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충북 괴산에 가면 한겨울에 수확하는 철없는 나물이 있습니다. 쌉싸름해서 더욱 맛있다는 이 나물 맛보러 함께 출발하시죠.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수육 삶아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니 이서가 자네는 그래 내 입맛을 그렇게 모르나? 요새 입맛 없고 밥맛 없는 거 알면서? 어 어머니 죄송해요. 어 유원아 미소 하지 마. 너 잠이? 너 아까 혼났는데 너 잠이 오니? 아니 왜 애먼 아기한테 화풀이를 하세요? 뭐 머리 모양이? 머리가 이게 뭐니? 아니 어머니 입맛을 어떻게 살려줄까 제가 생각하다보니까 머리도 이렇게 변했는데요. 이제 잃었던 어머니의 입맛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 뭔데? 겨울철 나물 숨바귀 위도 아래도 숨바귀? 잃었던 입맛도 돌려준다는 겨울 나물 숨바귀. 쌉싸해서 더욱 별미라는 그 맛을 지금 소개합니다. 유난히 겨울이 추울 것만 같은 이곳 충북 괴산입니다. 뭘 수확한다는 거지? 아니 그리고 도대체 어디가 밭이고 어디가 들판이야? 아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오늘도 아무래도 길을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유, 뭐 이렇게 미끄러운데 천천히 뛰세요. 잠시만요. 아이고, 아 잠시만요. 아니 아이고 엉덩이야. 저기 말씀 좀 여쭐게요. 아니 이런 눈밭에서 뭔가를 수확하고 있다는데 혹시 그 밭이 어떤 밭인지 아세요? 여기 우리 저 숨바구 캐는 거예요. 그거를 보려면 이 말뚝을 박아야 돼. 아 그래요? 아니 뭘 보려면 캐야지 왜 박어요? 아니 하우스 질라면은 박아야 되니까. 아니 이게 오늘은 허들 다음에는 이번에 또 말뚝 박기예요? 이번 동계올림픽에 왜 나를 안 뽑았을까? 겨울에 수확하는 쓴바귀는 수확 시기가 남다른 만큼 캐는 방법도 좀 독특합니다. 본격적인 수확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비닐 온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온실은 보통 작물을 심을 때 미리 설치를 하는데 수확할 때 온실을 만든다고요? 네, 쓴바귀는 땅속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서 제대로 수확하려면 비닐 온실을 설치해서 언 땅을 녹여줘야 하는데요. 꽁꽁 얼어있던 땅이 과연 녹을까 싶었는데요. 바깥 온도와는 달리 이곳은 무척 따뜻합니다. 세상에 하우스 안은 완전 봄날이네요. 밖에 그렇게 꽁꽁 얼었던 흙이 야 여기는 봄날의 흙처럼 이렇게 다 녹아있네요. 하우스 지면은 한겨울에도 땅이 녹아요. 겨울에는 땅이 얼어가지고 쓴바구를 못 캐니까 이 하우스 설치를 해놓고 한 12월 있다가 땅이 녹은 다음에 이것을 캐는 거예요. 네. 포근한 비닐 온실 속에서 10여일이 지나면 녹은 땅 속에서 쓴바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벌써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시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잘라내고 계세요? 쓴바귀를 캐는데요. 예. 이게 겨울에 먹는 쓴바귀거든요. 예. 이 속에 쓴바귀 줄기가 있어요. 이 잎은 버리고요. 그러면 이게 겨울에 쓴바귀니까 캐보세요. 아, 여기가 잎을 먹는 게 아니라 뿌리를 먹는 거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캐기만 하면 되네요. 해보세요. 예. 또 뭐든지 오늘 뭐 뛰고 박고 캐고 나옵니다. 나와요. 먼지 물러 나옵니다.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 네. 오. 야, 이게 이렇게 터니까 야, 인삼 실뿌리 같기도 하고 털수록